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토마토 풍경입니다. 저 오늘 다이소 갔다가 이렇게 모형 토마토를 사왔습니다. 빨간색을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도 하나 샀습니다. 이 모형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민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샀거든요. 뭘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토마토가 이렇게 굵은 토마토가 열려 있습니다. 벌써 빨갛게 된 녀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고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익고 있는 녀석도 있습니다. 제 기억만으로도 한 3주 전부터, 한달 전부터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저 사실 아까워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것마저도 저는 관상용으로 심어두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먹으면 먹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자, 토마토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붉게 익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었고요. 여기도 보세요. 이제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토마토가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이 친구, 이 아이도 별로 열리지 않았고요.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녀석도 열리지 않았고요. 이제 열릴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토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녀석들 중간쯤에, 아니면 중간쯤에 이렇게 노란 토마토와 빨간 토마토 모형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보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달아놓겠습니다. 사기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그림 좋은 이쁜 모습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그럴싸한가요? 몇개더 사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토마토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빨간 방울 토마토는 붉은 진짜 토마토가 같네요. 열렸습니다. 이곳은 꽃밭이라기보다는 텃밭을 공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멀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가짜 방울토마토인지 진짜 토마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가짜 방울토마토라고 알고 웃어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진짜 토마토가 달려있는 줄기에 가짜 방울토마토가 달려있는 풍경을 찍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